박창균 관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부분을 1편부터 시리즈로 한번 영상을 남기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서비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그 모션과 그 다양한 변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1편 커트 서브부터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다리 동작은요, 이 미들라인 부분과 이 백사이드 부분의 이 중간 정도 부분에 다리를 나란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나란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리 부분은 이제 항상 제가 왼손잡이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유저분들은 좀 반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간적인 이 백사이드 부분, 중간 부분에서 다리를 어깨 부분보다 좀 작게 쓰세요. 왜냐면 넓으면 안 돼요. 서브 같은 경우에는 다리 부분이 넓으면 안 되고요. 좁게 쓰시고, 이제 반전 한이 정도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앞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탁구대 앞이 아니고요. 옆에. 그 상태에서 내가 뒤로 한 걸음 정도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한 걸음 정도 뒤로. 왼발을 이렇게 뒤로 빼시면 돼요. 자, 왼손잡이 기준이니까 왼손잡이분들은 왼발을 빼주세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볼을 띄우려고 이 엔드라인 부분에 볼을 가져간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띄움과 동시에 무릎을 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볼을 맞는 타점에서 다시 구부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스핀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무게중심을 실었다가 다시 실었다가 그러니까 펴줬다가 실어주고 펴줬다가 실어주고 이러한 부분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볼을 토스하는 부분은 내 엔드라인 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엔드라인 선 바로 바깥쪽으로 딱 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쓰시면은요, 내 엉치 부분, 내 허리 밑에 부분, 엉치 부분을 이렇게 딱 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탁구다리에서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들어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 백사이드 중간 부분. 자, 이 정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자세가 편안한지 안 하는지 한번 서보시고요. 마음에 들면 이렇게 제 생각대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을 높게 띄우는 방법도 있고 낮게 띄우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상대방한테 조금 낮게 띄워서 공략을 하니까 더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볼을 너무 높게 띄워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눈높이보다 조금만 더 높게 띄운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뒤로만 빼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준비 자세를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밑으로, 보시면은, 자, 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자, 둥글게. 원을 밑으로 빼면서 위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지금 모션 연습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네, 커트 서브의 모션입니다. 밑으로 빼면서, 자,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빼는 방법, 기본은 이렇게 빼는 거예요. 하지만 좀더 상대방한테, 네, 모션으로 제압해야 되겠다. 그러다 싶으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요. 자, 보시면은, 내가 라켓을 든 무릎 있죠? 이 무릎. 보시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무릎이고요. 왼손잡이는 왼쪽 무릎 밑으로 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겠죠. 자, 하나, 둘.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모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모션 들어가는 순간에 볼을 띄우고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션이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서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볼을 내가 어느 정도 띄워야 돼요. 만약에 높이 띄우면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눈높이 정도만 띄워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다음에
맞는 그 느낌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자 이런 느낌 내 엄지 부분 앞쪽 부분에서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 러버의 가운데에 맞춰서 볼을 맞는 순간에 툭 쳐주세요 맞는 순간에 내 손목으로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팔꿈치죠 팔꿈치로 같이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툭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션이 들어가면서 보세요 무릎 구부리고 모션 들어가면서 무릎 펴주고 다시 이제 스윙이 돌아오겠죠 돌아오면서 다시 무릎을 구부려주면서 그 상태에서 볼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가볍게 볼을 맞추면서 다시 얇게 툭 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실수가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 맞는 순간에 손목을 내가 맞는 순간에 더 같이 써주면 이런 식으로 볼의 스피드 더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손목으로 볼을 이런 식으로 찍으려고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 부분은 이 각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볼에 내 라켓의 각을 이용해서 볼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볼을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되겠다 싶으면 돌아오면서 맞는 순간에 같이 손목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볼을 띄운다 동시에 모션이 돌아가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여기서 많이 찍어야겠다 싶으면 여기서 이 팔꿈치에서 같이 손목을 써주는 거죠 같이 이런 식으로요 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손목을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퍼트 서비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보시고요 자 무릎 중심이동 무릎 동작 들어가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백스윙 모션 돌아가고 그리고 맞는 순간에 내 가슴 앞쪽 부분에서 볼을 맞춰서 툭 밀어주시면 하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상대방한테 짧게 줘야 되기 때문에 내 탁구대 중간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가볍게 툭 밀어주세요 이렇게요 네. 자 다시요 자 모션 쓰고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릎 구부려주면서 자세 잡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디로 갈 건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띄움과 동시에 모션 들어가고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서 강한 커트는 내가 맞는 순간에 손목이랑 같이 이용해준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자 무릎 구부려주고요 자 자세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다시 제가 뒤로 백스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겠죠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자, 잡아서 하나, 둘, 셋. 어떻게 제 백스윙 보이십니까? 서브는 어떻게 보면 맞는 임팩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상대를 모션으로 제압하는 그런 이 동작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 서비스 편 1편 커트 서비스 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맞는 순간에 내가 볼을 토스하는 손을 빨리 빼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픈 서비스 준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박찬규 타프레슨 서비스 1편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자 2편 기대해 주시고요. 박찬규 탁구 레슨의 그 생각과 그러한 부분을 기술 부분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You can do it, I can do it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